자, 오늘 2주차 여섯 번째 코어 네 번째 동작 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옆쪽 옆구리 근육을 사용하는 사이드 플랭크 그리고 옆쪽으로 막는 셔플 동작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유산소 운동 첫 번째는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 팔로 마치 맨투맨으로 상대를 방어하는 듯한 자세로 1, 2, 3, 4, 1, 2, 3, 4. 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옆쪽 측면 움직임. 네. 자, 그리고 근력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로 옆구리를 날씬하게 하면서 처진 옆선을 딱 끌어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자, 옆쪽으로 누우셨을 때는 팔꿈치, 그 다음에 힙, 뒤꿈치가 매트의 뒷라인에 맞게 원라인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힙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손을 허리 위에 올려주시면 레벨 1. 자, 레벨 2는 다리를 길게 뻗으셔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리고 가슴을 하늘 쪽으로. 레벨 2,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옆구리가 운동이 되는 느낌 드셔야 돼요. 자, 그대로 팔을 위로 쭉 뻗었을 때 밸런스가 추가돼서 레벨 3. 자, 코어를 단련하는 동작.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넓게 벌리시고요. 팔 벌려서. 자, 빠르게 움직이실 준비해주세요. 자, 방어하는 준비. 3, 2, Let's go! Woo!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Woo! 자, 측면 움직임. 5, 상대방의 4, 공격을 방어한다는 3, 느낌으로. 2, Woo! 1, rest. 자, 오른쪽, 오른쪽 옆구리. 엉덩이를 중앙에 대고, 5, 팔꿈치 어깨 아래. 4, 뒤꿈치 모아서 레벨 1 동작. 자, 힙을 충분히 들어서요. 엉덩이가 처지거나 어깨가 처지지 않게. 자, 여기서 살짝 움직이시면 옆구리의 근육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5, 4, 3, 2, 1, rest. 자, 다시 한 번. 5, 4, 3, 2, come on! 1, 자, 상대방을 막는 동작. Come on! 예! 오! 자, 느낌 아시겠죠? 10 to go. 5, 4, 4 3, 2, 1. 자, 이번에 왼쪽 옆구리. 자, 엉덩이를 대고 팔꿈치를 매트 뒷라인에 맞춰주신 다음에. 5, 아랫다리를 쭉 뻗으세요. 지금 레벨 2 동작.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가슴을 하늘을 보게 힙 들어 올리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아래쪽 옆구리에 자극이 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 개 했고요. 다섯 번째 셋. 파이팅! 4, 옆쪽으로 돌아서. 2, 고! 1, 후! 1, 2, 3. 자, 방어를 하는 동작. 예. 빠르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5, 4, 3, 2, 1. 1. Rest. 자, 오른쪽 사이드 플랭크. 자, 왼쪽은 레벨 5. 1. 레벨 2. 자, 뒤꿈치 발목 꺾으시고요. 자, 힙을 충분히 들고 가슴이 하늘 쪽을 보게. 자, 팔꿈치 바로 힙 앞쪽으로. 자, 레벨 3 동작 힙을 더 올려주시고 손이 천장에 닿는 듯한 느낌. 4, 3, 2, 1. 자, 일곱 번째. 파이팅! 5. 4, 마주 보고 2, come on 1, 2, 3 1, 2, 3 후. 예. 오, 지금 농구하는 느낌인데요. 예. 자, 빠르게 후. 예. 20초. 자, 5초 남았습니다. 1, 2, 3 1, 2, 3 후. 2, 1. 오, 예. 자, 마지막 셋. 5. 자, 왼쪽 옆구리. 2.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엉덩이 앞쪽으로 가슴 위 팔을 바닥과 수직이 쭉 뻗어주세요. 시선 하늘.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5, 4, 3, 2, 1. 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코어 네 번째 동작 2주차 마지막 날 운동 함께 하셨습니다.